근데 성령을 모르는데 여러분이 볼때 사회에서 좀 양심적인 사람 있죠? 진보적이다, 양심적이다. 근데 성령은 모른다. 그런 경우는 어떤가요?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 많아요. 그런 경우는 어차피 중생입니다, 그거는. 지금 좀 양심적이죠? 내일 보세요. 또뭔 짓을 하고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. 내일 또딴 소리예요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가끔 양심하고 노선을 같이 하다가 본인이 성령 안에서 양심을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면요, 금방 또 본인의 계통 철학에 빠져서 또 다른 양심의 반대편에 또서 있어요, 어느 날. 근데 또 적인가 하면 또 어느 날 여기 와 있어요. 왜? 그분이 이해하는 그 선악의 기준이 우주적 성령의 기준하고요, 안 맞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중생 중에 좀 낫다, 인간 중에 좀 낫다, 그걸 못 믿는 이유가요, 바리새파들이 당시 이스라엘인 중에 제일 나아요. 제일 율법 잘 지키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.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파만 욕하잖아요. 왜? 그 이하는 욕을 해도 욕을 못 알아들을 거기 때문에, 사실은. 바리새파들을 욕한 거예요. 그 사람들은 욕을 들으면 알아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. 제일 머리가 밝으니까 하는 거예요. 근데 왜그 사람들이 욕 먹느냐?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말하면 중생들이기 때문에. 도를 닦는데 중생이에요. 견성을 못하고 부처가 되겠대요.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부처가 되겠대요. 견성 안 하고 해보겠대요. 그럼 일반인이 볼 때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성자로 보일 수 있어요. 근데 이 진짜 이 성령 안에 사는 사람, 견성한 사람, 참나 안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, 그냥 인간적인 사람, 정말 인간적이에요. 그래서 자기 오로지 하늘의 견해가 아니라 자기의 견해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. 그 견해가 가끔 신통하면 신통한 짓 하다가 견해가 어리석어지면 바로 어리석어지. 그게 인간적인 어떤 수준의 한계입니다. 그걸 돌파해 보려고 우리가 성령을 만나자, 견성을 하자 하는 거예요, 각 종교마다.